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진 안녕. 제가 아침에 스케줄 하고 리허설 오늘 하는데 잠깐 떠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사실 해외 나오면 거의 방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또 심심해서 라이브를 하려고 제가 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희승이 형이 그 먼저 희승이 형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수줍수줍한 느낌이라고? 아, 아닌데. 지금 여기랑 저기 여기랑 한국이랑은 1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시 한국은 2시겠구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스케줄을 해가지고 이제 화장이 돼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뭐 맛있는 거 먹었냐고요? 어제 그 면? 약간 라면? 뭐 약간 면 같은 거 먹고 오늘 아침에도 볶음면? 네. 아, 만두도 먹었다. 만두 맛있던데. 근데 여기에 되게 맛있는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여러 가지 먹어 보려고. 그래서 이거 아까 받았는데 이거 뭐지? 빵 같은 거 받았거든요. 아까 의전 팀이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커피랑 빵을 받았는데 되게 도넛인가? 네. 이거 뭐예요? 그냥 도넛? 네, 도넛을 받았어요. 이건 뭐 커피인데 이거 무슨 커피지? 아, 바닐라 라떼. 네, 이거 도넛인데 뭔지 모르겠어. 약간 가루가 묻어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는데? 뭐야 맛있네? 맛있어. 빵은 약간 프레첼? 일반 도넛 느낌은 아니에요. 맛있네. 나좀 달라고? 근데 이거 줄 수가 없어. 근데 이때 먹어가지고.
커피는 바닐라 라떼. 무슨 맛이냐고요? 이거? 일반 도넛 느낌은 아니고, 야, 뭐래. 얘 가루가, 뭐, 치즈 가루인가? 모르겠어요. 약간 치즈 냄새도 좀 나고, 약간 프레첼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은데. 빵은? 맛있어, 근데. 불쌍하게 먹는 거 보여달라고? 불쌍하게 먹는 거? 아니, 안 할래. 눈화장 지울까? 가루가 너무 묻는다, 근데. 근데 진짜 맛있는데. 치드부 먹어봤냐고요? 아, 안 먹어봤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몰라. 그냥 하는 데까지. 아, 대만식 도넛이에요, 이거. 맛있어. 하나 더 받았는데? 뭐지, 이건? 이것도 뭐, 튀김. 네, 이것도 받았어요. 만두가 제일 힘들다, 그니까. 이거 조명을 꺼볼까? 되게 크지? 나 이거 밝히는 건데? 정말 끈 건데. 킨게 낫나? 이게 낫다고? 이건 살짝 킨 거. 필터 빼라고? 어떻게 할때? 빼자. 필터 빼면 좀 어두워요, 근데. 필터 조명 다끈 거. 뭐가 나요? 아, 이게 나? 이러면 얼굴에 그림자가 너무 진짜. 아, 필터 끄고 조명 밝게. 오케이. 아니, 왜안 켜져?
이렇게? 두명더 밝게? 이거 너무 밝은데? 아, 이거 너무 밝아. 근데 여러분, 조명이 진짜 중요한 거 알아요? 조명이, 아이고, 조명이 이게, 사실 카메라가 굉장히 이게 많이 타요. 조명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조명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딱 괜찮은 것 콘서트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내일 저희가 콘서트 합니다. 타이페이 날씨가 좋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날씨는 굉장히 좋고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스포? 아니 뭐 스포 말건 딱히 없지. 잠깐만, 이거 카페인인가? 카페인 먹으면 심장 뛰어서 안 되는데. 저 카페인 먹으면 심장이 뛰더라고요. 별로 안 맞나 봐. 그래서 디카페인을 먹어요. 오늘 몇 시에 나가는지 몇 시까지 할수 있을지 한번 볼까? 볼게요, 잠시만. 지금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해야겠다. 아, 여기 있으라고. 그래도 저건 해야지. 그거. 리허설은 해야지. 한국 추워요? 아니, 조명 별로야. 근데 엔진이 필터 끈게 낫다며. 봐야지. 아, 추워. 근데 왜 필터 없는 게더 좋아요? 자연스러워서. 그렇지 않을까? 아, 자연스러워서. 아, 필터 있으면 이상해? 알았어. 필터 끼면 노래진다고? 그 하얀색으로 되는 게 있고, 약간 노랗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저는 하얘지는 것보다는 살짝 노래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하얀면 얼굴 다 날라가서, 얼굴 다 날라가 버려서, 그냥 나는 누리끼리 한게 좋더라고. 노래지는 거안 이쁘다고? 아니 근데 너무 하얘도 좀 그래. 얼굴이 안 보여. 아, 달라스 티셔츠 고맙다고요? 아, 그거 그때 받았어요. 달라스 하키 팀.
그 재질이 좋아. 되게 부들부들한 재질. 탈색 언제 하냐고요? 탈색? 근데 지금 머리가 내 머리가 다 돼야지 할수 있는데 언제 자랄지 모르겠다. 왜냐면 그때 한번 노란색 했다가 다시 덮어가지고. 엔진한테만 착하냐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멤버들하고 좀 친한 분들한테는 그냥 저 같은데 얼마 뭐못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무뚝뚝하죠. 거의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주의예요. 약간 피해만 들지 말자 라는 주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엔진한테 착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냥 저도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뭐 이렇게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엔진은 나다잘 아는데 굳이 뭐 포장을 할 필요도 없고. 엔진은 그냥 저의 그 본연의 모습을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장한다기보다는 그냥 엔진한테 더 마음을 주고 싶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엔진한테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엔진을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그거죠. 굳이 만들어내고 싶지 않다. 버블티 먹었냐고? 저 밀크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밀크티 네, 잘안 먹어요. 우리 스케이트 데이트 간다고? 누구랑? 친구랑? 스케이트 타면은
근데 친구랑 가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 한 명만 잘 타면 놀릴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명만 잘 타면 나 혼자 이제 아 나랑 간다고? 아 저랑 가면은 들어가면은 그 스케이트장 하나 그냥 빌려서 탑시다. 그냥 한 2시간 빌려가지고. 아니,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대관을 하죠. 아니, 좀 키워볼게. 아 이건 좀 별로야. 이것도 별로야. 꺼볼까? 끈기 났나? 봐봐요. 아 이건 너무 어두워. 이거는 아, 끌까? 너무 그러니까 좀 어두워. 살짝 키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이거 킨 거? 살짝 킨 거? 이제 거의 1단계. 조금만 키자고. 오케이. 이 정도가 딱 괜찮죠? 이거 다안 먹어가지고 맛없게 먹어야 돼. 타이베이 가서 맛있는 거 먹었네요. 이거 맛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 타이베이 도넛이라는데? 빵 무슨 맛이냐고? 처음 먹어보는 맛. 도넛 맛도 나는데, 맛있어. 하나 더 먹고 싶다. 웜톤이냐고요? 아니, 좀 모르겠어요. 웜톤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쿨톤인 것 같죠? 쿨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상관없 없 없지 않나? 아, 확실히 쿨톤이야? 아, 이제 라이브 하면서 안 먹으면은 너무 꼬르륵 소리 나가지고 먹으면서 해야겠어. 여름 쿨톤. 아, 여름 쿨톤. 이거 바닐라 라떼. 아, 저 바닐라 라떼만 먹냐고요? 거의 아이스티 녹차 라떼도 가끔 먹고. 이거 아이스. 나 덕분에 바닐라 라떼 빠졌다고. 근데 또 너무 단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박성우는 쿨톤 아니고 내 인생의 달달한 메가톤인데. 메가톤 그거 아닌가? 아이스크림? 그 정도로 내가 달달하구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요? 뭐가 비현실적이야? 평범하죠, 평범해. 그냥 저는 왜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 뭐 엔진분들 저기 눈이 나 때문에 높아진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뭐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보면은 그 사람한테 반할 거니까 그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약간 동네 친구 바이브가 좋아요. 동네 친구가 좀 그거지 않나? 조금 친근해 보이지 않나? 타이페이에 낫또 있냐고요? 낫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뭐할 거야? 오늘? 이따가 리허설 가요. 라이브 하다가 그냥 라이브가 좀 재밌더라고. 엔진이 왠지 댓글 읽기가 재밌어서. 벌써 30분 했네. 나도 라이브 해보고 싶다. 엔진도 라이브 해보고 싶다고? 라이브 재밌어요. 엔진 라이브 하면 뭔가 신기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엔진 로고처럼 하는 거 아니야? 엔진 로고처럼. 시간 빨리 간다고. 라이브 하면 원래 시간 좀 빨리 가요. 가을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가을 브이로그는 가을이 봐야 어떻게 찍긴 할 텐데, 가을이를 최근에 못 봐가지고. 서울 앙콘 스포 해달라고? 스포하면 재미없잖아. 딱 기대감에 오고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아, 서울 많이 추워요? 어제는 많이 안 춥던데. 여기는 1시간 더 늦어요. 서울보다. 토로코 돌겠지? 몰라. 아직 수업 중이야? 수업 몰래 봐야 된다. 아, 우리가 가가지고 서울이 춥다고요? 아니, 아닐 것 같...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한국 가면은 추워질 수도 있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근데 추우면은 공기는 좋지 않나? 이거 가루가 엄청 많네. 지금 그러네. 오늘 금요일이라 학교가 있는 사람은 학교 가고 지금 그렇겠네. 아, 이거 보겠구나. 근데 엔진 다시 보기로 다 보지 않아요? 진짜 이 라이브 전체 다시 보기 다 보나? 아니면 클립으로 그냥 보나? 요즘에는 요즘 MZ 세대는 클립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볼 때도 있어요? 오. 아, 다 다시 볼 본다고? 다 다시 본다고? 그치. 왜냐면 재밌는 게 저기 뭐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 보는 게 리얼 찐 사랑이라고. 그러면 엔진 다 봐야겠네. 배디 언제 와요? 배디요?
몰라요. 아, 비밀이에요. 뭘, 내가 표정을 못 숨긴다고? 아닌데, 나 용기 잘하는데. 몰라. 이미 다 들켰다고요? 아니야. 응? 아, 댓글이 잘안 보이네. 엔진이 그냥 보고 싶어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계속 뭐라, 내가 그런 뭐라 가는 것 같아. 나는 얘기했어, 나는 몰라. 눈화장 지워야겠다. 오늘 지금 스케줄 끝났으니까. 아니다. 이었을 때는 그냥 안 하지. 지운다. 찍어냈지. 오, 속눈썹 빠졌어. 저희 맹꽁이가 됐... 차이가 별로 없다고요? 차이가 별로 없나? 있는 것 같은데? 어우, 눈썹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아까랑 무슨 차이냐고? 눈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맞는데? 미안, 이거 너무 왔다 갔다 하죠? 반말해도 되냐고요? 그럼요. 아, 괜찮다고 왔다 갔다 보고 있다고? 오케이. 근데 나 하얀색 옷보다는 뭔가 이런 좀 어두운 옷이 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러면 너무 그거 되나? 이제 뭐 댓글 잘 써줘요. 궁금한 거 없나? 우리 집 엄마 아들 같다고? 그건 뭐야? 그건 뭐 누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생이 되는 건가요? 엔진이 누나가 되는 건가요? 동생이 되는 건가요? 아, 앙콘 듣고 뭐 핑크색 입는다고. 근데 그냥 왠지 원하는 거 입고 와도 될것 같은데. 너무 다또 핑크색이면은 진짜 코스모스 그 꽃밭처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예쁘긴 하겠다. 핑크색 옷 있어요? 엔진? 아, 핑크색 옷 있으려나? 아, 핑크 좋아요? 역시. 저는 핑크색 옷이 없어가지고. 저는 검은색 옷이 많아요. 검은색 옷, 뭐, 흰색 옷. 반팔은 흰색 반팔이 많고. 엔진도 흰색 옷 많이 입던데. 흰색 아니면 검정? 그냥 엔진 원하는 거 입고 오는 걸로. 전 뭐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콘서트는 약간 핑크보다는 근데 블루는 또 너무 안 보이잖아. 핑크? 아니, 블랙보다는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근데 또 레드는 너무 또 강렬하고. 블루? 근데 핑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핑크랑 흰색? 왜냐면은 중간에 우리가 그 교복 차 입고 하는 게또 있으니까.
그때 핑크 어울리지 않을까? 폴라로 팔 때, 뭐 그럴 때. 그래서 핑크 입고 간다고? 오케이. 교복이 아니 그 교복이 그게 아니라요. 맨날 입던 거 그거. 아 깜짝이야. 그거 교복인데 그거? 교복 느낌. 반지 안 꼈다고? 아, 오늘은 오늘 안 꼈어. 아, 카리 도넛. 아까 먹은 거 카리 도넛이라고. 이거 추천. 맛있음. 제가 뭔가 공항에서 후드가 좋더라고요. 딱히 머리 신경 안 써도 돼. 그래가지고 후드를 몇개더 샀어요. 아, 나보고 오늘 후드 썼다고? 근데 이 후드는 약간 여기가 올라와. 제 후드를 안 입었었는데, 한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약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약간 별로 뭐안 꾸며도 그래도 좀, 뭐, 그래도 입은 것 같고, 그래서 후드 괜찮은 것 같아요. 셔츠 이런 거 입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재윤이 데리고 스키장 언제 가냐고. 모르겠어. 가서 쉬어라, 성훈아. 저는 근데 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편하게. 아직 안 가요, 나. 지금 의자에서 아빠 다리 하고 있어. 이따가 침대 셀 거울이라고? 있긴 한데, 저번에 지금. 지금 완전 편한 자세. 후니카와 좋아하냐고요?
그냥 엔진이 좋다 해서. 귀엽긴 한데. 올려달라고? 그렇게. 아니, 그 허리 안 좋은 자세요? 알았어요. 배트맨이냐고? 이거 너무 얼굴만 보이나? 몸이 너무 안 보이나? 길에서 만나면 소리 질러도 되냐고? 소리는 뭐 질러도 되죠? 아니면 오히려 엄청 약간 친한 척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기억 못하는 옛날에 어떤 뭐 초등학교 동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친구야, 잘 지냈나 하면서 이제 오면은. 아, 엔진이 그렇게 할 리가 없구나. 근데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약간, 모르는 분인데, 어? 나 어떻게 아시지? 약간, 그런 경우 있던데. 해도 괜찮냐고? 할수 있어요? 아, 저는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뭐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30분만 자고 싶다. 자고 와도 하고 있을지도. 자고 될것 같은데. 오, 어제 중간고사 쳤는데 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완전 잘 침. 너가 내 원동력. 오, 뿌듯한데. 그렇게 말해주면 뿌듯하지.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 있냐고요?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 많죠? 엄마한테 혼난 이야기? 뭐 운동할 때는 많이 혼났고. 촬영 그거 촬영할 때도 한번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내 마음의 크레파스 촬영할 때 엄마가 약간 제작진 쪽에서 좀 화난 연기를 해달라 해서 제가 엄마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가 진짜 저한테 화나는 줄 알고 진짜 울어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고. 오늘 밤에 라이브 또 하라고 지금 바빠서. 아, 오늘 저녁에? 일찍 끝나면? 뭐, 내일 해도. 사실, 근데 시간은 많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 다시 보기도 보고 라이브도 또 봐야 되는데. 하긴 다시 보기는 뭐 자유지고. 아니지. 라이브도 자유네. 동생이랑 싸운 적 많죠. 동생을 놀리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거의 동생이랑만 놀았어요. 동생이랑 뭐지? 어쨌든 제가 많이 놀리고 또 동생은 그거에 대해서 막 짜증내고 하는 걸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많이 놀렸지. 나좀 놀리는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공기하고 원카드 이런 거 하고 할리갈리 하고 보드게임 많이 하고 브루마블도 가끔 하고 또뭐 했었지? 보드게임 많이 했어요 동생이랑. 그래서 할리갈리 진짜 잘하고. 그리고 그 엑스박 땡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하고. 그게 그막그 운동하는 그 시뮬레이션 그게 있는데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카메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걔가 제 몸을 읽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많이 했지. 그동 예지가 그 권투를 잘해가지고 그게 그냥 이렇게 빠르게만 계속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해가지고 제가 맨날 져가지고 막 엄청 뭐라 약간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볼링도 있고 그게 탁구도 있고. 아 근데 그거 진짜 재밌겠는데 동생하고. 그게 근데 딱히 그게 필요 없어요. 자세 이런 거 필요 없고 빨리만 하면 돼. 그거 하면은 딱 엄청 나오네. 친오빠들 다 똑같다고? 똑같지. 동생 괴롭히는. 놀리고 막. 근데 예지가 별로 본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얘기만. 몇 살이냐고요? 저랑 5살 차이. 07. 응. 근데 엄청 컸어요 이제. 이제 곧 대학 가요. 신기하지. 내 후년이면 이제 대학 가야 돼. 5살 차이인데 근데 그래도 잘 놀고 그랬던 것 같아. 아까 엄마한테 혼난 얘기 생각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은 많아요. 옛날에 선생님이 그 코치쌤한테 신기한 거 진짜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코치쌤이 혼낼 때는 막 어디 불려가서 혼난단 말이에요. 그 열차료 같은 거 받으면서.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 울려고 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은근 기싸움. 그 애기 때 은근 거기서 또 울면은 좀 그러니까 울면은 좀 멋이 없으니까 거기는 절대 안 울고
그냥 끝나고 이제 엄마한테 가면 울어요. 언제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여차로 보낼 때는 그냥, 그러니까 애기인데 자존심이 좀 있었던 거지. 절대 안 울어. 근데 엄마 딱 보면 약간 저기 눈물 못 참는 그랬던 적도 있고 막 많죠 뭐.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그것도 사실 애기 때나 가능하지. 크면은 뭐 이제 그런 거 없지. 크면은 이제 본인 의지에 하는 거죠. 애기 때나 그렇게 막 누구 무서워서. 근데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때 진짜. 그때 제가 두 바퀴, 그러니까 되게 맨 처음에는 조금 그냥 뭐 슬렁슬렁 타다가 그막 더블부터 이제 세 바퀴, 두 바퀴가 에서부터 세 바퀴 뛰는 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키클 때좀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 키클 때 사실은 제일 이게 심하게 와요, 슬럼프가. 그래가지고 키클 때 이제 막 진짜 1년에 10몇 센치씩 그냥 커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몸의 감이 너무 달라져서 슬럼프 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오 뭐야, 악셀이 어려워 러츠가 어려워. 오 아시네. 러츠는 어떻게 아시지? 러츠 악셀이 어렵냐 러츠가 어렵냐. 보통 순서는 악셀부터예요. 왜냐면 그게 두 바퀴 반이거든. 악셀이니까 반바퀴라, 반바퀴가 그건데, 악셀이 한 바퀴 반, 더블 악셀이 두 바퀴 반. 아닌가? 아 맞다. 맞다 맞네 맞네. 봐봐요. 싱글 악셀이 반바퀴, 그리고 싱글로 나머지 점프 다 해요. 뭐 하나하나 다 배워. 그리고 더블 악셀이 한 바퀴 반이다. 한 바퀴 반. 아닌가? 뭐지? 까먹었어. 잠깐만, 트리플 악셀이 세 바퀴 반, 더블 악셀이 두 바퀴 반, 싱글 악셀이 한 바퀴 반. 맞네, 맞네. 싱글 악셀이 한 바퀴 반, 더블 악셀이 두 바퀴 반, 그리고 트리플 악셀이 세 바퀴 반. 맞네. 맞다, 맞다. 그리고 이제 싱글 악셀 한번 뛰고, 그리고 이제 더블 다 배우고, 그리고 더블 악셀, 그리고 트리플 다 배우고, 그 다음에 트리플 악셀. 보통 그렇게 가죠. 근데 내가 이 설명을 굳이 엔진한테 하고, 엔진 궁금하다면 해주면 돼. 좀 TMI였다. 엄청 궁금하다고요? 아 진짜? 아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할게요. 오늘 TMI 타임이거든. 진짜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우리 아빠가 궁금하다고. 아예. 그거는 얘기 안 할래. 19, 20 시즌 때 김해에서 피겨온 거 기억나? 나 그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때 트리플 악셀 뛴그 대회? 그때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연습생 하면서 하느라 또 거기 또 출근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맞아, 기억나요. 성훈의 여동생은 훈훈합니까? 훈훈하죠. 가족 중에 누굴 닮았니? 아빠? 아빠 어렸을 때 잘생겼던데. 아빠도 좀 하얀 편인 것 같고. 아빠랑 엄마랑 둘다 닮은 것 같아. 사랑의 일본어로 말하면 아이시테루. 아, 엄마도 닮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둘다 닮았어. 동생이 오빠 자랑하고 다니냐고? 아, 동생은 숨기고 다녀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많이 컸죠. 아, 회의하러 간다고? 회의 잘해. 회의 갔다 오면 와서도 있을 수도 있어. 응? 아, 몰래 계속 본다고? 회의하는데? 들키면은 어떡하냐? 그러게, 들키면 어떡해. 주문하면은 볼수 있겠다. 들키면 덕밍 아웃이라고요? 보통은 얘기 안 하시나? 여기 하나가 입술 텄는데 안 뜯겨. 아, 퇴근했어요? 벌써? 지금 몇 시지? 3시인데, 3시? 아, 뜯지 말고 립밤 바르라고. 일반 발라도 근데 이거, 이게 다시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결국엔 뜯어야 돼. 립밤? 이게 비행기에서 받은 거. 근데 립밤 맨날 비행기에서 챙겨가지고 뭐 어디 굴러댕겨요, 맨날. 립밤은 뿔리고 뜯으라고.
그냥 손톱은 안 뜨는데 입술은 뜯어요. 이게 뜯길 것 같은 걸못 참아. 약간 후렴부터. 이렇게 해야지. 손톱 옆에 이것도 뜯는다고? 그거는 난안 뜯는데? 그거는 손톱 자를 때 저기 뭐야? 그걸로 하지 않나? 손톱 자를 손톱깎이로? 왜 이거 뜯으면 피나요? 마시길. 요즘 일본어 배우고 있다고. 나도 일본어 레슨 좀 해야 돼. 곱새 좋아하냐고. 낙지 곱창 새우 먹어본 적은 없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만 잘 못해. 그러니까 한국어도 못하는데 뭐. 아니, 한국어 못하진 않는데 맞춤법을 좀 틀려가지고. 낙곱새 맛있어요? 한번 나중에 먹어볼게요. 아, 언제 먹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직장에서 몰래 널 봤어. 근데 보고 싶으니까 보는 거니까 안 보는 거보단 낫다. 근데 걸리면은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인종이래. 오, 댓글 빨라. 아, 입병도 났고 손도 다쳤다고. 입병. 그거 알보칠? 그거 바르면은 엄청 아프겠지? 손은 왜 다쳤어요? 뭐 조심해야지. 그쪽 전문, 그러니까 재훈인데, 재훈이는 제일 크는 저기 알볼치를 안 발라더라고. 벌써 뭐 내성이 생겼다나 뭐. 내가 봤을 때 아파서 안 발라는 것 같아. 주사도 별로 잘못 맞으니까. 벌써 여러분 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 빠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빨로.
오늘 리허설 하나요? 오늘 하죠. 몇 시까지 할 거냐고? 안 정해놨어요, 딱히. 그냥 TMI 다 떨어지면. 계속 하자고. 최대한 항상 라이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간이 빨리 간다. 하이톤의 성운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하이톤의 성운이 뭐지? 높은 톤? 아, 목소리 하이톤. 노래 부를 때, 아, 하이톤 아닌가? 학교 때 TMI요? 제 학교 때 TMI 불렀고 아니고 학교. 학교. 저 교복을 잘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학교는 많이 안 갔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안간게 아니라 학교는 이제 매일 가긴 하는데 한 4교시 하고 이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운동부 들어가면. 그래서 근데 가끔 급식 먹은 날은 있으면은 혼자 먹었을 거라고 예상하시지만 그래도 저기 뭐야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잘 챙겨줘가지고 혼자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인기 많았냐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딱히 존재감이 없었어. 조용해가지고. 아직도 타자 느리냐고? 아, 느리죠. 핸드폰 타자는 그냥 괜찮은데, 이 키보드 타자를 제가 독수리 타자여가지고. 있었는데 너가 모르는 거 아니냐고? 없었던 것 같아. 아, 유명했다고요? 모르겠어. 그냥 신기해서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사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몇명 있었는데 사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박성호 써줬거든요. 아, 내가 판국고였어야 한다고요? 판국고 저기 멀어요, 엄청.
한국국 후배한테. 아니 근데 와도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맨날 저기 교실에만 있고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많이 못 봤을걸? 그래도 아쉽다고. 지금 많이 보면 되죠 뭐. 약간 떡 먹으니까 졸리다. 눈이 약간 졸려 보인다. 약간 졸려 보여. 운거 아니고요. 화장 너무 빡빡 지었나 봐. 아예 안 울었어. TMI 더 해달라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해주지. 제일 좋아하는 수업. 뭐 했었을까? 제일 좋아하는 수업? 기억 안 나요. 없었던. 수학은 아니지. 왠지 그걸로 엄청 놀리더만. 저기 옛날에 나책 잘못 폈다고. 내가 봐도 웃기긴 해. 놀릴만해 그거는. 바보는 아니에요. 그냥 많이 못 가서, 아니 오래 있지 않아서 조금 약간 어색했던 것뿐이지. 충격 박성훈 바보. 근데 별로 나는 유식해 보이고 싶지 않아. 유식하지 않거든. 왜 바보는 아니다. 근데 바보랑 그거랑 다르죠. 저는 근데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약간 유식한 거랑은 다르지. 이제 생각이 많은 거랑 유식한 거랑 고민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뭐라 해야 되지? 아, 난 근데 공부했으면 잘했을 거야. 아, 진짜. 공부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뿐이지 그거 생각이 짧진 않죠. 생각이 짧게 하진 않지. 똑똑한데 공부를 안 했을 뿐. 인정해줘라.
인정. 인정원? 아,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됐다. 얘기 그만합시다. 다른 거. 다른 주제로 넘어가. 똑똑한 강아지 맞다고? 제일 똑똑한 1위는 보더콜리예요. 보더콜리, 푸들, 골든리트리버. 이세 강아지가 탑 3. 가을이가 탑 2. 레일라가 1등. 나는 레일라는 가을이가 좀더 똑똑한 것 같아. 가을이는 한번 가르치면 다 하거든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배워요, 그냥. 너무 똑똑해. 레일라한테 왜 그러냐고? 아, 레일라가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가을이가 너무 똑똑해서 어쩔 수 없다. 사실 저 레일라 본적 없어요. 가을이가 나 닮았다고. 그치. 은근 똘똘한 면이 있어요.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레일라는. 소리 못 듣고 화면만 보고 있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 뭐, TMI 타임이어가지고. 대학교에서 전공 뭐였을까요? 운동했으면 체육학과 그런 거 가지 않았을까?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과는 아닐 듯. 그치, 이과는 아니지. 엔하이픈 2023 최다 횟수 이버스 라이브 진행 아티스트 됐대. 오. 이게 엔하이픈이야. 이게 엔하이픈이지. 대박. 그니까 가을이 개인기 영상?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지. 오빠 때문에 00년 뭐00 동안 얼어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한. 아, 나 때문에 몇 년인지 얘기 안 해줬어. 캡틴 아메리카인데? 저 오렌지 뭐냐? 아, 이거 오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왔지? 21%? 어떤 패션 좋아하냐고? 저는 좀 단정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단정돼 있는데 포인트는 좀 있는. 그런 옷이 좋아. 그좀그좀 멋있어야 돼. 옷 취향 겹치는 멤버? 모르겠는데? 맨날 무슨 겹치는 사람은 딱히 없잖아. 근데 저는 저희 겹치면은 안 좋은 게 그러면 막 똑같은 거 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키는 나랑 저랑 좀 다르지. 니키는 좀 분위기로 소화를 잘해서 걔는 별로 안 단정해도 돼요. 그냥 맞아. 제 패션 취향 안 맞는. 얘기 안 할게. 하루 동안 솔로는 될수 있으면 뭐할 거냐고? 뭐 할까? 솔로는 될수 있으면? 능력 한번 써보고 싶은데? 무슨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포도 좋아해? 포도보다는 딸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소년시대 그거 봤냐고. 사투리 웃기다고. 아직 못 봤어요. 귀찮아서 안 봐요. 아, 시험 치고 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오늘 좀 오래 하고 있어. 연습생 때 썰. 연습생?
연습생 때는 연습생 때 뭐가 있을까? 연습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딱히 그게 없었는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근데 춤을 그런 춤을 안 춰봐가지고 현대무 이런 거밖에 안 했어가지고 맨 처음에 춤추는 게 조금 되게 뭔가 그냥 깔끔하게만 너무 돼가지고 좀 그런 리듬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리듬 연습 많이 했지. 기본기 연습 진짜 많이 했어. 손 뻗기 이런 거. 근데 좀 연습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조금. 바뀐 거보다는 그래도 좀 활발해졌다 해야 되나? 눈이 빨개 보인다고? 그러니까 눈화장 지웠더니 연생 때 누구랑 지냈어? 연생 때? 정원이?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 동훈이한테 응원 좀 받고 싶다고. 파이팅. 끝나면 말해요. 끝나고 이 영상 보면은 힘이 날수 있도록. 아, 지금 보고 있나? 일할 때 하긴 제대로 못 보니까. 근데 오늘은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해서. 정원이 연습생 때 했어요? 그냥 정원이 귀여웠어요. 지금하고 비슷해. 되게 열심히 하고. 약간 사랑받는 그런 많이 사랑받았죠, 정원이. 형들한테도 그렇고. 니키는 연습생 때 같이 안 했어가지고. 뭐지, 왜 커피 먹었는데? 이거 디카페인인가 보다. 동성이랑 희승이는 어땠어? 지금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한것 같은데.
졸리냐고? 아, 좀 졸린데? 근데 엔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돈은 맛있게 먹던데. 아, 맞아요. 맛있었어. 이게 유명한 거래요. 유명할 만하네. 카페인이, 그러니까 이게 카페인이 아닌가? 아니, 근데 약간 손이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카페인 맞는 것 같아. 에, 카페인하고 아기랑 다르지. 유전이에요, 유전. 원래 커서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빠도 좀 그렇대. 아빠도 디카페인 먹던데. 술 마시고 하얘지는 게 빨개지는 것보다 몸에 더안 좋은 걸, 더안 받는 거래. 아, 그래요? 어? 아, 그래? 그러니까 나잘못 먹는다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근데 뭐 기별도 없지. 오늘 4시간 하냐고요? 아, 4시간은 아닐 것 같은데. 링크 해달라고. 배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4시간 보면 엔진도 4시간 못볼 걸? 너무 길잖아. 그래, 저는 시간 좀 있어가지고. 댓글 안 보이냐고요? 아니요, 보여요. 질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무 많이 오면은 질리려나? 그치, 너무 많이 오면 좀 그렇지 않나? 무덤까지 봐도 안 질린다. 그만 100년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있나 봐요. 손이 떨려. 다 먹어버렸는데? 오늘? 오늘 좀 잤어요, 그래도. 여기 디카페인 없었나 봐.
얼마 전에 아 마시고 카페인 안 받아서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손 달달 떨리고 난리 났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 맞으면은 그렇게 되지. 그리고 날마다 또 달라요, 이게. 나도 손이 근데 떨려. 아, 애기 아니라니. 아니다. 엔진이 애기라면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 근데 그거랑 관련 없어요. 카페인하고 애기는 관련이 없다. 체질. 남생. 애기 라이팅이라고. 얼굴이 애긴데. 그래도 데뷔 때보단 좀 늙은 것 같은데. 오, 어떤 분 댓글로 헬기결인다. 아, 영상만 본다는 분이 많아. 그치, 일하면은 그치. 내가 너무 엔진들 일하는 시간에 켰나? 일 끝나면 다시 보기로 봐야 돼. 괜찮다고? 근데 엔진도 어차피 못 듣지 않을까, 지금. 근데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네이버 웹툰 보는 거 있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웹툰을 안 봐가지고. 백수라 괜찮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9시 출근. 보통은 9시 출근이죠. 9시에서 몇 시에 퇴근한다? 6시? 저 초6인데 친구 가능한가요? 초6이요? 그몇 살이죠? 13살? 12살인가? 13살이지. 우리 동생보다 어려. 친구 말고 뭐한 사촌 오빠?
근데 뭐 외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나이 차이 난다고 친구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다 그런 거 같은데. 약간 다 친구. 다 친구지. 근데 13살은 친구 할 수, 있지. 그래, 나 거의 삼촌인데? 그 정도면? 제가 그걸 줄 나이가 됐더라고요. 용돈 줄 나이가 됐더라고요, 이제. 나 용돈 받는 역할이었는데. 뭔 삼촌이냐고? 삼촌일 수도 있지. 앙콩 기대 중. 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좋다. 한번더할수 있어서. 엔진 많이, 저희 투어 다니는 동안 서울에 계신 엔진 분들도 많이 저기 기다리셔가지고. 아, 티켓팅 성공할 수 있을까? 티켓팅 파이팅.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티켓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선착순? 무조건? 티켓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 예약?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 랜덤. 아, 그거 선착순 맞아요? 멤버십 손님. 아, 그럼 재빠르게 해야 되네. 그 대학교 그거 대학교 저기 뭐야 수업 잡는 것처럼. 그거 진짜 근데 그건 뭔가 긴장되겠다. 아, 수강 신청.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것도 약간 그렇던데. 인기 있는 수업은 진짜 막 엄청 경쟁이 심하던데. 그쵸. 하나도 쉬운 게 없다리. 쉬운 게 없지. 쉬운 게 없어. 오, 이미 추첨제 된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즐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댓글 달기가 조금 그랬던 게 이제 너무 그
당첨된 분들을 이렇게 축하해 주면은 우리 미당첨된 분들은 너무 섭섭해하고, 그리고 미당첨된 엔진을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뭔가 좀 즐기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서 콘서트를. 한마디씩만 해줬습니다. 의지가 자꾸 내려가. 그래서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오, 이번 콘서트 때 할머니랑 같이 오신다고? 오, 저번 콘서트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는데 재밌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드셨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 길고 그리고 덥고 그랬어가지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셨었어요 그때. 근데 되게 재밌게 잘 보셨대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뭔가 없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봤다고 진짜 맛있더라고. 서울콘 때 미드앤그릿 없어서? 어? 미드앤그릿 이번에 있지 않나? 있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아, 서울 작년엔 없었지. 앙콘 땐 있잖아. 아이고. 그니까. 미드앤그릿 뭐 하는 거냐고? 미드앤그릿 저희가 해외에서 할 때는,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엔진하고 인사하고 뭐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2시간 됐어. 라이브 한 지. 나 2시간 한적 있나? 근데 시간 많으니까 좋네. 강아지 네일 할까? 고양이 네일 할까? 강아지 네일 해야지. 강아지가 귀여워. 내일 한다고요? 뭐 그거는 자유. 물 잘생겼다고?
고맙다. 왜다 오늘 잘생겼다 맞지? 지금 겁나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하진 않은데 눈이 빨개 보여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인기 많더라. 누구? 나? 여기저기 말고 엔진한테 많으면 좋겠는데. 헬스장 가냐고요? 안 가는데? 헬스장은 안 가요. 아, 운동 좀 할까? 너무 빈약해 보이나, 지금. 아, 우리 학교는 나밖에 NF는 몰라. 아, 그래? 홍보 좀 해줘. 몸이 지금이 딱 좋다고? 조금, 좀더 근데, 아, 작년, 재작년처럼은 안 하지. 아, 지금이 좋아요? 근육이 남아있냐고? 근육 안 남아있지. 아, 근데 그때 사진 보니까 몸이 좀 그때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여기 몇 시냐고요? 여기는 3시 거의 다 돼가네. 3시 거의 다 돼가는데. 다들 자나?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졸리다. 취미. 그러면은 엔진아 좀만 얘기하다가 자야지. 취미는 모르겠어요. 취미 새로운 취미를 하나 드럼을 배워보고 싶은데 근데 그게 또 어디 가서 배워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던데. 낮잠 자야지. 취미 엔진이랑 놀기. 그렇긴 해. 엔진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네. 탕후루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서해는 취미는 아니고요. 가끔 재미로 하는. 아, 사진 찍고 보정하는 게 취미. 우리 사진? 아니면은 그냥 풍경? 엔진 분들 사진 되게 잘 찍으시죠.
예쁘게 찍어주신다. 잘생기게. 나는 일하고 있어. 그러게, 일하는 사람은 라이브 못 봐가지고 아쉽지만, 근데 저 많이 오니까요. 다음엔 다 보라고. 어? 스케이트장 간다고? 제가 떠요. 재밌게 타고 와. 내 거까지. 오케이. 나중에 진짜 근데 그런 컨텐츠 있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근데 TMI 무슨 TMI를 얘기는 많이 했나? 왠지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한 거일 수도 있어. 왠지도 내가 뭐 길게 했는데 봐줘서 고맙다. 말도 나 별로 안 하는데. 10초만 데이터 잡아. 오케이. 그럼 나 10초 데이터 하고 갈게. 10, 9, 8, 7, 6, 5, 4, 3, 2, 1. 간다. 안녕. 곧또 와요? 요즘 많이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간다. 오늘 수고하시고 우리 엔진. 빨리 퇴근하고, 빨리 하교하고, 집에 가서 푹 쉬시길. 바이바이. 안녕.